이번 대선은 역대 최소 표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영 대결이 극심했다는 건데요. 시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열된 국민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병선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 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쪽을 지지한 유권자든 끌어안아야 하는 임무가 당선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투표에 나섰던 시민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폭로 공방이 이어졌던 선거전의 피로감 때문인지 기대가 낮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괜찮은 분에게 투표를 한것 같아요. 공약은 사실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약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공약에는 딱히 그렇게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갈등을 봉합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좀 조용하게 좀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다 감옥 가 있고. 이제 국가가 이제 분열되고 서로가 비방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서슴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정말 서로가 믿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세운 공약을 최우선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서민들이나 우리 중산층 이런 국민들은 뱉은 공약에 대해서 그걸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공약 내주신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는 것 보고. 결론은 다시 민주주의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로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5년,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기대를 모아 당선인을 응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